대구에서 왔어요라고 하시고 대구 인천 부천 아 부천 알겠어요. 예, 저 부천 또 그리고 용인 서울 일 울산 아 울산도 있고 잠깐만 그럼 제가 잠깐만 여기 뭐 줄 건 없는데 궁금해서 어디서 왔어 어디서 그래 손을 들고 있길래 우리 친구가 음성 아 음성 충북 음성 충북 음성 그래요 근데 어린애들이 대체적으로 저한테 다 반말을 해요 좋네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 여기구나 대구 울산 부산 여기는 에? 창녕 와 다들 멀리서들 오셨어 Hello Hi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England She's from England California Thank you Thank you for visiting Korea in 강릉. 강릉 in Korea. Okay, 네. Thank you. 조금 더 가면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우리 어린이 손 들고 있으니까 물어봐야지, 그쵸? 네. 우리 어린이는. 김포! 또 그리고 저기는. 강릉에서 왔어요. 잘했어. 어디? 예사랑 어린이집. 결아. 저기, 삼촌 알잖아. 제 친구 딸이에요. 원장님이세요? 예사랑 어린이집. 그치. 원장님이 아이한테 시켰어요. 예사랑 어린이집이라고 해. 헬로. 하이. Where are you from? 호주에서 왔어요. 제가 한국말 너무 잘하시죠. 아이, 깜짝이야. 다시 한번 어디서 오셨다고요? 호주에서 왔어요. 나보다 한국말을 잘하시잖아. 이러면 어떡해. 좋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야,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저한테 반말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추석 명절 아세요? 추석? 추석 아세요? 네, 명절 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주에도 추석이 있을까요? 호주에는 어떤 명절 같은 게 어떤 게 있어요? 기념날이 있고, 그렇구나.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시 나와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갑자기. 그러면 오신 김에, 이번 행사 참 저희 강릉 씨와 그리고 사장부인 강릉 전통문화연구원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달라고 언급을 한 건 아니었는데, 이 절에서 직접 만든 고추장이잖아요, 그죠? 절에서 직접 만든 고추장인데, 야, 제가 사실 아까부터 줄 게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눈치가 없었고 이제 갖다 주셨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저렇게 손 든다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 안 돼. 여기 일단은. 여기 계시는 분들, 저 우리 한국의 매운맛 좀 보시라고. This is 고추장. Do you know? It's delicious. It's delicious. 못 알아들은 사람들 있다, 지금.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지금. 소 스파이시. It's good. Okay. 자, 그리고 호주에서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셔서 호주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께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들어주신다고요? 안 그러셔도 돼요. 콧구멍을 떨어질까봐 그러시죠? 에이그. 갑자기 셋으로 들었네요. 한 개 더 필요해요? 갔다 오면 네 명 돼 있는 거 아니야? 일단 가보자. 가볼게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명절 전날이기 때문에 저 선물들 아니 괜찮아요. 꼼짝도 하지 마세요. 안돼 안 떨어져요. 네. 저 되게 잘해요 이런 거. 선물입니다. 네, 고추장 네, 하나씩 받아주시겠어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비빔밥 해드시고 이러시면 돼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올해로 마이크 잡은 지. 귀엽게 생겨가지고 왜 그러냐고요? 기분은 좋네요. 제가 올해로 마이크 잡은 지 이제 15년 됐는데, 이런 거 안 떨어뜨리기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지금부터 이제 공연 펼쳐지는 또 공연에서도 여러분들 호응도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들 드려볼까 하는데, 호응 많이 보내주실 거죠? 함께 즐겨주실 거죠? 좋습니다. 네. 요거 4개 남은 거는 제가 어떻게든 오늘 끝날 때까지 드릴게요. 간혹 저희가 행사 진행하다 보면은 요거 상품 몇 개 남았는지 개수를 세셨다가 끝날 때까지 요 개수를 다 못 채우면은 사회자가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저기 우리 혹시 스텝 뒤에 한 분 계실까요? 뒤에 스텝 한 분 안 계실까요? 네. 안 계시네요. 아무튼 지금. 안 떨어뜨릴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옆으로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다음 공연도 계속해서 이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명절, 추석 전날이라, 우리 소리, 우리 가락을 좀 많이 들려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번 공연은 살짝 분위기를 바꿔서 지금 이 날씨, 이 밤에, 이 경포에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구청계에 어쨌든 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가장 연세가 많다 진짜 정말 여기 아버님들도 계시고 한데 왜 손을 아무도 안 드실까요? 다들 이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여러분들 중 한 분이십니다. 저 맨디 맨디 아버님 몇 년생이세요? 50년생 나왔고요. 자 50년생 여기 우리 아버님 손 드셨는데 몇 년생이세요? 50년생이세요? 똑같이? 49 안 계세요? 49? 47 계세요? 누구 계세요? 50년생 그럼 우리 아버님 아니세요? 아니시고 저 50년 몇 월생이세요 아버님은? 50년 10월 좀 불리하다. 아버님 자신있게 손 드시는데 50년 밑줄 안 보이셨대요. 개인정보 50년 4월 20 네, 잠깐만 여기 손 드셨어요. 어머니 48년생 48년생 이거 뭐 몇 월 안 물어봐도 되겠네. 7월 48년 7월생이시고 우리 어머니는 자 이 위로 또 계십니까? 내가 이분보다 오빠다 또는 어디에 하신 분 있으세요? 안 계시죠? 네. 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선물 드리겠습니다. 고추장 맛있게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사단법인 강릉 전통문화연구원에서 이렇게 직접 절에서 담근 고추장을 선물로 주신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 풍성한 한가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물 받은 모든 분들께 일단 박수 좀 부탁드리겠고요.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도 지금 함께하는 이 자리, 이 순간이
선물로 또 기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